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레미인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국산차 전기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서 EV6를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EV6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외관부터 스펙 좀 상향이 많이 됐죠. 그래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헤드램프 바뀐 거, 배터리 용량 늘어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정도로 보고, 오늘은 차보다는 장기렌트 특가 상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EV6 뿐만 아니고요, 수입차 뭐 벤츠, BMW, 아우디 할 거 없이 전기차에 대해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Q 같은 경우도 지금 완판이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EV6 같은 경우도 원래 진작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찍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할인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0월달 내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한 특별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할인폭이 좀 더 컸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팔리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그만치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400만원 할인이면 거의 비슷한 할인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금액적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전기차는 아시죠? 잔가가, 중고차가가 정말 떡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차나 뭐 이거나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무조건 장기렌트나 리스가 나중을 봐도 훨씬 좋은 선택이다. 자, 오늘 영상 보시다가 놀라운 금액인데 싶으신 분들, 상담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또는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차는요, 에어 그리고 어스 두 가지 트림을 준비했고요. 지금 시승차다 보니까 이거는 GT인데 GT는 없어요. 10월달에는 GT는 없다. GT 보실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어는 깡통이에요. 옵션이 없습니다. 5,832만원이고요 60개월 2만키로 기준 무보증하시면 65만원밖에 안 해요. 65만원에는 보험료 들어가 있죠. 예, 뭐 취득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만 충전하면 된다. 와, 60개월 2만에 30% 보증금 하신다라고 하시면 55만원을 탈 수가 있고요. 선수금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사실 선수금을 30% 넣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만 선수금 넣고 타도 한 거의 10만원 정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한 55만원대 이용 가능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스예요. 어스도 당연히 이륜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륜이 보조금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싱글 모터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전기차가 듀얼 모터보다는 싱글 모터가 갈 수 있는 가는 거리가 더 깁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GT다 보니까 20인치 들어가 있는데 19인치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은 환경부가 말한 500km 가까이 가죠. 실제적으로는 550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옵션입니다. 6,26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60개월 2만키로 무보증 하시면 71만원, 30% 보증금 하시면은 60만원, 그리고 30% 선수금 하시면은 34만원에 이용 가능하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수금은 한 10% 정도만 넣고 타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선수금은 아시다시피 돌려드리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미리 내는 거예요. 대신 보증금은 만기 때 돌려드리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에 좀 듀얼 모터 달린 게 있어요. 19인치의 컴포트 프리미엄 빌트인 캠2 스마트 커넥트까지 해서 6,397만원짜리 차량인데요. 60개월 2만키로 무선 납하시면 73만원, 30% 보증금 하시면 62만원, 그리고 30% 선수금 하시면 35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어스에도 있습니다. 싱글 모터고요. 20인치 들어갑니다.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썬루프 빌트인 캠2 스마트 커넥트 해서 6,66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60개월 2만키로 무선납 77만원, 30% 보증금 하시면 65만원, 선수금 하시면 37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만 알아보고, 근데 지금 준비된 거의 모든 상품 자체가 무옵션인데 어스의 무옵션이 제일 잘 나가요, 여러분들.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다. 빠진 옵션이 없어요. 거의 그냥 정말 깡통 타도 편하게 타실 수가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스의 깡통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GT인데요. GT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요 앞에 요 램프가 좀 이어진다,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요렇게 바뀌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뭐야 왜 이렇게 희한하냐라고 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역시나 신형이 이쁘다. 요 범퍼 부분도 보면은 GT는 조금 더 좀 꾸며놓은 느낌? 어쨌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이오닉보다는 EV6가 전 좀 더 예뻐 보여요. 아이오닉은 왠지 택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시기에는 EV6 가 훨씬 더 적합하지 않나. 검은색이 예쁘지. 이제 GT를 가는 이유가 뭐냐, 블루 매트색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택시 같지 않아서. 그래서 좀 화려한 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렌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쓰다가 반납하면 된다. 중고차 값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캐피탈이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GT 같은 경우는 이 휠, 아치, 클래딩 부분이 같은 색으로 들어가요. 이 색이랑 이 색이랑 같게 들어가는데 그 밑에 뭐 어스나 에어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좀 다르다.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차는 19인치가 왔답니다. 예, 19인치 타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측면을 보면은 휠 베이스가요, 여러분들, 꽤 길어요.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후에도 역시나 똑같잖아요. 똑같다 보니까 실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다. 보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아는 이 시승을 40분밖에 안 줘요. 예, 얄팍합니다, 아주. 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깔끔하죠? 예, 확실히 아이오닉5보다는 예뻐요. 예, 생긴 자체가. 근데 한 가지, 그 아이오닉 요새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5M 같은 경우는 정말 뭐 BMW M2면 M3면 다 지키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스펙 자체는 깡패인 것 같은데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산다라고 하면 저는 EV6 살 것 같아요. 생긴 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치, 훨씬 이뻐. 자, 트렁크 공간 볼게요. 스포트백 형식으로 열리잖아요. 확실하게 열려주는 이렇게 트렁크가 있다 보니까 짐 넣고 빼고 할 때 굉장히 편하다. 높이도 적당해요. 적당하게 실을 수 있는, 허리 안 아픈 그런 높이를 갖고 있다. 트렁크 공간은 일상생활 또는 뭐 애가 있다,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유모차 넣을 정도로도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빨리 안에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기존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약간의 디테일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는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기차답게 이런 숨어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GT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있는 트림이 있는데 요거는 좀 탐나네요. GT를 갔을 때 요 실내 트림은 좀 탐나긴 하는데 이 밑에 어스도 충분히 깔끔한 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성, 예, 전기차는 공간성인데 여러분들, 공간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뭐 깔 게 없습니다. 이 금액대에 안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착좌감 자체도 굉장히 편한 편이고 다리 공간 너무 널널하잖아요. 네, 너무 널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 아주 깔끔하게 잘 박아놨죠. 그렇죠? 핸드폰 충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입차건 뭐가 요새 보면은 이걸 만들긴 만드는데 위치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막아주면서 딱 핸드폰 들어갈 사이즈를 파놓는 그런 센스 아주 좋아요. 위치도 너무 좋죠. 대통 막 요딱 집어넣어서 꺼내려면 막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디테일 굉장히 잘 해놨다. 이것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막 스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딱 정확하게 눌러야 반응을 한다. 그리고 시트가 목 각도 너무 좋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는요 되게 편하거든요. 정말 타보시면은 잘 나가고 내연기관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몸이 돼버려요. 그 부드러움에 그런 걸 한번 만끽해 보시기에는 금액대가 오늘 장기렌트 상품 굉장히 좋다. 모터죠. 모터 끄고 키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운전자만 다룰 수 있게 여기에 박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 키우는 집은 아실 거예요. 아빠 하면서 탁 쳐버리면 이씨 가다가 예, 네,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가 가끔 넘어오면 시급하거든요. 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러는데 한 번 더 수정할 필요는 있다. 예, 공간 보러 가시죠. 2열. 제가 예전에 페리 전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공간 제일 좋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더 좋아요. 요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정말로 공간성 있는 차가 없어요. 전기차니까 가능한 거다. 뭐 패밀리카, 뭐 영업용차, 뭐 그냥 법인에 쓸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사보세요.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경험하고 나서 내연기관으로 못 돌아가요. 이렇게 엄청 뒤로 잘 가지. 야, 내가 다리 꿇을 수 있는 차가 진짜 별로 없어. 근데 얘는 꽈진다. 정말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EV6의 초특가 상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400만원 할인 화끈하게 기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좀 너무 오바돼 있어요. 너무 과장돼 있고 잘못 보도된 것들 많고 저는 전기차 적극 추천드리고요. 금액대도 정말 좋은 거다 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랩민의 김태웅 대표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특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